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거 알아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2024년 새해 배터리 업계 뉴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배터리 업계 뉴스요. 예, 신년 들어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갖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정말 지구 망하나 스웨덴 영하 43도의 국가마비 영국 300 자극적입니다. 예. 네. 영하 예. 43도 지구 망하나. 예. 네. 유럽 쪽이 특히 이제 이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기상 이변이 유럽 쪽에서는 특히 좀 두드러지게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 아래쪽에 이제 지금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이게 덴마크 쪽이죠. 예, 덴마크 도로에 이제 눈이 쌓여갖고 이제 결빙돼서 자전거 타고 지금 지나가는 이제 모습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스웨덴 쪽입니다. 스웨덴에 이제 마찬가지로 도로가 이제 눈에 쌓여서 이제 자동차가 눈 사이를 지금 헤치고 나가는 네, 예, 자동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추위와 눈보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가 이제 혼란에 빠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영하 43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 좀 춥긴 한데 저렇게 많이 추운 경우는 없거든요. 아주 좀 기상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북유럽에 이어서 이제 서유럽,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폭우 때문에 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저 아래 보시면 저게 이제 영국 도시인데, 즉 이 비 때문에 지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강추위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얘기하는 게 좀 사기지 않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추워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이 설명이 저 영화 이제 투모로우라고 저게 이제 200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기억납니다. 저도 예, 봤거든요. 예, 예.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저기에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후학자가 보니까 남극하고 이제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구의 기후의 이상 변화가 생겨서 오히려 역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한파가 닥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저 뉴욕이거든요. 주로 배경이 뉴욕에 저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그림이 자유의 신상이 지금 이제 그 얼어버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이 스틸 것이 저게 이제 유럽 전역이 뉴욕 전역이 이제 눈에 뒤덮인 이런 상태로 이제 되는. 저게 이제 2004년 영화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스칸다나비아 반도 같은 이제 유럽에서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현상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게 특히 유럽 쪽에서는 훨씬 더 저 부분에 대한 이제 뭐랄까 국민들의 좀 그런 이제 두려움 이런 부분 위기 의식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예.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계속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 예. 저 보니까 일단 배터리는 좀 추위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에는 어떻습니까? 물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안 되나요? 예, 예. 그게 이제 물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물 안 네, 들어가게 네. 잘 이제 밀봉을 해서 아, 예. 예,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유럽인들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이 결정입니다. 2035년에 내연 기관을 유럽에서 퇴출하기로 최종 이제 결정한 게 저게 이제 2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2년 7월달 무렵에 있었고, 저 이제 결정한 주체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EU 환경 장관 이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처음부터 전기차 문제는 환경의 문제로 접근을 한 거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싸거나 편리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기차가 더 싸서 더 편리해서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자들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양장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기차로 강제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목적 자체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차로 가고 있다는 이제 큰 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절대 명제가 예. 일단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거지 예. 전기차가 뭐 싸고 편리해서가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정리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이제 전기차가 비싸고 불편하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겠냐. 차라리 하이브리드가 대세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예. 이런 큰 흐름을 사실은 이해를 못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네. 예. 다음 기사 안 보이시면 아, 여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단신으로 짧게 처리가 됐다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게. 세계 배터리 협회가 창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협회는 없어요. 이제 개별 네. 국가별로만 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라는 것도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고요. 저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KBIA라는 저게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로고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계 배터리 협회에 중국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지금 올해 24년 3월 달에 이제 그 창립 총회를 이제 그 한국에서 갖게 되는데 이 배터리 세계 배터리 협회에 참가하는 이제 협회가 한국 배터리 협회, 미국 배터리 협회, 일본 배터리 협회, 유럽 배터리 협회가 참여를 하고요. 네. 중국은 의도적으로 좀 배제된다. 이제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업계 한 관계자가 중국을 제외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의 배터리 단체가 세계 배터리 산업 협회의 창립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이제 큰 틀, 글로벌 이 배터리 협회의 이제 그 배터리 산업에서의 이제 큰 틀을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를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 속도가 대략 뭐 20% 중반대로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흐름이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거고 그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0% 이상의 고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수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배터리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 쪽에서 중국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덤핑 관세를 물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는 흐름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관련된 흐름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세 30%를 이제 추가 부과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관세 30% 추가 부과할 때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는 져야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 배터리는 저 관세 30% 추가 부과에다가 플러스해서 40% 특별 관세가 더 붙어요. 40%요? 예, 예, 예. 아, 이제 중국 배터리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사지 말라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터키 땅을 밟지 말라는 이제 그 튀르키예의 이제 강력한 의지가 지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최근에 다시 나온 기사인데, GM이 그때 작년 11월 말 정도에 이제 그 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GM이 AMPC 금액을 80%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그 팩트 체크해 드렸지만 그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LG하고 그 GM하고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그 법인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어떻게 그 지분율하고 다르게 GM이 80% 갖고 갈 수가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얼티엄 셀즈 쪽에서 받는 AMPC 그 금액을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게 총 원래 저 그 세액 공제가 이제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거는 이제 24년 10월인데 10월 전에 미리 저거를 이제 저 미래에 나올 돈을 담보로 해서 이 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돈을 미리 받는 겁니다. 이 자산 유동화하는 이제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돈을 먼저 받아서 그 돈을 50%는 GM이 갖고 가고 50%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가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 한 8천억 정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 금액을 이제 GM은 배당금으로 쓸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다른 데도 투자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이제 투자 재원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 그 한국 경제에서 작년 11월 30일인가요 나왔던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기사가 단독 합작 지분 50%인데 GM이 배당을 과잉 청구해서 LG가 당혹해 하고 있다는 한국 경제 김영규 기자의 저 기사는 완벽한 오보입니다. 이게 이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50대 50대 지분인데 어떻게 80%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기 분명히 80%를 달라라고 공유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요구는 GM이 이제 처음에 그 뭐 협상 과정에서 좀 이제 과다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기사라는 거는 이제 그 뭐 과다한 요구를 한 그거를 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를 이제 따져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게 저런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왔고 저 밑에 보면은 저게 이제 3프로 TV에서 저걸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보조금 내놔라 엔솔 향한 GM의 갑질 이런 식으로. 네. 저거 보면은 저게 저때 당시에 심각한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위기가 닥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프로에서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합작 법인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미국이 잘해주는 척해서 갔지만 저런 형태로 미국이 갑질해서 갑질당하고 미국한테 다 우리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실은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을 사실 한 거거든요. 네. 저런 거는 이게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이제 그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제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그 투자 계획이 좀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별 기업들마다 다 이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생산 속도를 좀 투자를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좀 이제 앞당기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말씀 제가 작년에 드렸었는데 작년에 그 도요타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다시 혼다가 다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다가 캐나다에 18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이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빠르게 확충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일본이 그동안은 이제 이 전기차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좀 뒤쳐져 있었는데 작년에 도요타, 올 초에 혼다부터 해서 일본 업체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기차 전환에 좀 속도를 높이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 혼다 쪽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는 포스코 캠 퓨처엠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형태로 일본의 그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동화 관련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GM 날고 KG 모빌, 그 다음에 르노는 주춤했다. 전동화로 반격해 한다는 이제 기사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거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내수 기준에서 보면은 거의 한 89%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세 개 회사가 상당히 좀 이제 뭐랄까, 내수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데, 근데 이제 개별 기업별로 보면은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거고요. 원래 이제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옛날부터 이제 현대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은 아니었고 과거에는 이제 그 IMF 전에는 현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아도 있었고 대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쌍용도 있었고 삼성자동차도 있었고 이렇게 총 다섯 개 회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제 대우는 지금 GM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쌍용은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다시 이제 재탄생했고
이제 삼성은 르노 삼성으로 있다가 삼성이 손을 떼면서 이제 르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저 2, 3, 4 사이에 저 기업들이 좀 이제 선전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좀 불균형적인 이제 독점적인 이제 자동차 시장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하위 업체들의 좀 분발이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 GM의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76.6% 성장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KG 모빌리티는 2.2% 조금 이제 좀 약간 성장한 정도에 그쳤고 르노는 이제 마이너스 38.5%로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한국 GM 같은 경우는 지금 저 한국 GM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내수로는 이제 지금 GM 같은 경우는 많이 차를 못 팔고 있는데 저 한국 GM은 저게 이제 수출 공장 형태예요. 그래서 네. 대다수의 차량들이 한국에서 생산돼서 주로 수출되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런 형태로 이제 77%라는 고속 성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GM이나 이제 르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한데 이제 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동화에 속도를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KGM하고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KGM하고 르노가 전동화로 이제 반등을 꾀하고 있다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레스와 그다음에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 토레스 EVX를 이제 통해서 지금 반전을 꾀한다는 거고 저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중국 BYD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중국 BYD하고 이제 배터리를 합작해서 조금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저거는 과거에 이제 에디슨 모터스에서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 없는 좀 그런 면이 있고 네. KG 모빌리티 쪽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하고의 좀 협력도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르노 쪽 보시면 르노는 지금 이제 그 삼성이 원래 부산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 르노 코리아 그 공장이 부산 공장이 있는데 이 부산 공장을 지금 전기차 핵심 기지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기지에서 폴스타라고 저게 이제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볼보 산하의 전기차 브랜드고요. 네. 예, 저 보시면 저기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르노 그 부산 공장의 모습이고 아래쪽에 나오는 게 그 폴스타 4입니다. 조차를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지금 수출할 한국에서 새로운 모델이네요. 폴스타 예, 4. 그렇습니다. 예. 네. 신규 모델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사. 중국 전기 버스의 SK온의 NCM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버스는 주로 LFP 배터리를 쭉 썼는데 요번에 중국 회사에서 중국 전기차 만드는 버스 만드는 회사에서 자국 그 LFP 배터리 말고 SK온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거거든요. 웬일입니까? 저게 바로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요번에 예,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버스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그 배터리를 이제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꾸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LFP를 쓰게 되면은 보조금이 30%가 감액이 됩니다.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규정을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회사지만 한국 배터리를 쓰게끔 쓰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그러니까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30%만 지금 감액하고 있는데 아예 안 주는 게 제일 좋죠. 아, 네.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그래서 이제 충전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이제 이유를 대고 보조금을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정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예 안 주든지 뭐 절반 정도만 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저 버스에도 한국산 NCM 배터리의 장착 비율을 높이는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곧 관련된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마지막 뉴스로. 원통형 배터리 각축 SK온도 뛰어들었다 해서 지금 현재 SK온은 주력이 파우치형 배터리고요. 각형을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SK온에서 46XS 시리즈, 4680이나 4695 같은 원통형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미
출발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업계에서는 26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그 SK는 이제 LG 기술을 훔쳐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아, 훔쳤습니까? 예, 그거는 뭐 소송해갖고 2조 원 물어준 아. 예, 뭐 전례가 있어서 뭐 그거는 뭐 2조 원 좀 산 거네요? 예,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술 발전은 원통형에서 시작해서 각형 파우치형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원래는 그 기술 로드맵인데 네, 거꾸로 가네요. 예, 파우치를 기술을 뺏겼기 때문에 네. 파우치부터 시작해서 각형 원통형 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46XX, 4680이나 4695의 원통형 이 비중이 업계에서는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695나 4680으로 가게 되면 일단 원가상에서 상당한 이제 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4695나 4680을 하게 되면은 밴드를 쪼개줄 수 있습니다. 파우치는 이제 선택했을 때 만약 SK 온의 파우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모델은 계속해서 SK 온 파우치만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4680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금량도 주고 SK도 주고 LG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앞으로 46XX 시리즈가 이제 크게 부각되게 될 거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LG, 금량, 삼성 등이 선두에 있고 지금 그동안 계속 46 시리즈를 도전하겠다고 얘기했었던 테슬라,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CATL이나 뭐 EV 에너지 같은 회사들은 상당한 좀 이제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래서 46XX의 그 배터리 폼팩터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 이제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46XX 원통형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일단 원가 싸움에서 유리하고요. 그리고 벤더 다변화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